임파선이 부었다고 다 림프종은 아니고 증상이 한 달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보통은 조직검사를 하는 게 제일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순 임파선염은 한 달 안에 대부분 가라앉고요. 한 달 이상 임파선이 계속 부어있고 목이든 겨드랑이든 사타구니든 아니면 뱃속까지 어쨌든 한 달 이상 부어있으면 조직검사를 하는 게 맞고 이 임파선이 임파선에만 있는 건 아니고 혈액암이기 때문에 전신을 퍼지거든요. 전신에 퍼지면 비심텀, 비증상이라고 부르는 그런 증상들이 나오는데 살이 빠지고 식은땀이 나고 열이 많이 나는 증상 아무 이유도 없는데 그런 증상이 계속되면 의심을 해서 검사를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